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110-15ISK 아카데미 806D00Q5KR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자,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1부에서 나왔었던 아이디어 패드와 비슷한 i3 장착돼 있고요. 디스플레이는 15.6인치 램 4기가 SSD 128기가 무게는 1.89kg. 요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좀 아름답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네, 개싸지 않을까? 이 생각 벌써부터 딱 들죠. 네. 위에 레노버 있고 아이디어 패드야, 뒤에 아카데미야. i3야 뭐 이런 거 쭉쭉 나오죠. 네. 네. 디스플레이가 15.6인치 해상도가 그래서 이제 1366x768입니다. 네. 딱 봐도 가무세를 위해서 저렴하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. 레노버에서 맘먹고 낸 가성비 노트북이다. 저게 랍스터인가요? 뭐죠? 랍스터겠죠? 야노시오예요? 야노시오가 누구예요? 그 사랑의 엄마. 사랑의 엄마? 네. 아, 아닐걸요? 아니에요. 아, 저거 맨날 4K 영상 뜰 때 저희가 하는 그 오리고기 써내요. 맞아요, 맞아요. 오리고기. 중요한 거 오리고기가 아니지. 저거 뭔데요? 이름이 뭐지? 잠깐만요. 보다 보면 이제 명장면이 나옵니다. 와, 아, 이 베이징 덕 아닙니까? 와, 육즙 줄줄. 야, 살만한데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네. 와, 회오리 치는 것 봐. 내 마음속에. 네. 이걸 보고 있어요. 아, 진짜. 와, 맛있겠다. 네. 아, 맛있겠다. 진짜 힘들어졌어. 네. 방송 극혐이라고 햄치즈 토스트. 네. 햄치즈 토스트가 어때서? 햄치즈 토스트면 훌륭하지. 네. 그렇습니다. 아, 소개를 해야죠. 네. 네. 일단 새 학기나부터 학생들에게 추천할 경제적인 노트북이다라고. 네. 셀러론도 펜티엄 단위 6세대 스카이레이크 i3를 장착했고요. 그 다음에 15.6인치 화면이 고해상도는 아니지만은 네. 네,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 자체는 또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이 네. 가정용, 사무용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얘를 보시면 어? 어, 얘도 문제야? 제닉스 의자네? 아~ 이렇게까지 네. 180도 아. 꺾인. 아, 180도 꺾이는 거 뭐 어땠어? 안 꺾이는 거 끝났잖아요. 뭐라도 있으면 좋죠. 어딘가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. 네. 아, 조명 없는 조명 것도 찾기가 없어. 어렵네. 네. 살짝 돌려야 될 것 같아요, 이렇게. 저 여자 눈뽕 한번 해보세요. 아, 또 얼굴을 가려버려. 네. 그리고 SSD가 네. 기본 장착되어 있고, 예. 아, 구체적으로 적어줬네. 뭐야? 180도 제끼는 게 어디 필요하냐? 컨설팅 환경에 유리하다. 근데 미팅 나가고 있을 때 이거 보시죠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네. 돌릴 필요가 없고 제낀 상태에서 같이 보는 식으로 하면 된다. 불편하다. 이런 거 있네요.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니. 네. 왜 그래? 왜요? 갑자기 슬프네요. 일단은 6세대 스카이레이크 i3가 장착돼 있고 180도 화면이 눕혀지는 네. 그리고 그 노트북이 15인치 모델이라서 그 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10키리스 키보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풀키입니다.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여기 제일 중요한 네, 거 넘락 패드들 있죠 여기에 다 풀사이즈 키보드라는 거 네. 요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레노버에서 좀 각 잡고 만든 가무세를 위한 노트북이다. 네. 아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얼마냐? 51만 원대. 51만 원. 네.